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 이제 모군이 쓴 내용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 날짜를 안 썼다는 이유는 그냥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이런 이날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 1번. 그럼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뭐 3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에 여기 계획이 짜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타로 해야 될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쓰고, 당장 여기다가 몇 퍼센트라 했는지 0.7, 뭐 0.8 이렇게 소수점으로 쓰면 그 획득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일정 자체가 뭐 이렇게 전부 다 일주일 일정이 다 나올 텐데 공간으로 비워놓은 이유도 시켜서 그냥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키니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흔적만 보고 읽는 거예요.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자, 세 번째 흔적. 농구를 보니까 아침에 가서 좀 일찍 가서 농구를 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왜? 지각해가지고 애매하게 늦게 딱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수학, 일품만 쓰면 됩니다. 이게 일품이 수학인지 알죠? 근데 일품이 뭐 과학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품 수 이 정도만 써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수행과 자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요. 뭘 했는지, 몇 문제를 했는지. 음악 감상, 이거 안 쓰고 그냥 이거만 써놔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느낌, 단어 하나. 이거에 대한 느낌, 단어 하나만 해도 이 시기에 내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후에 여기에 체육대회 때 무슨 뭐를 했고 간단하게 일기처럼 어떤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10년 후에도 내가 이 체육대회, 고등학교 체육대회 느낌이 어떤지를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기록에서의 고등학교 삶에 대한 이제 소중한 추억을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냥 칸만 채우면 되니까. 이제 평균 변화를 배웠어요. 평균 변화의 공식을 쓰는 어떤 미적이 평균 변화죠. 필요 없다는 거죠. 평균 변화를 왜 한 다섯, 여섯 글자나 아니면 평균 변화율 이 미적을 배울 때 이거 몇 문제를 풀어서 했는지, 다섯 문제를 배웠는데 그 중에 네 문제가 쉬웠다, 뭐 다섯 문제 다 이해됐다, 5분의 5 이렇게 쓰든지. 그래서 수업 받았을 때, 자, 일주일 동안 수업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나간 문제가 총 몇 문제입니까? 알 수 없대요, 맨날. 아이들은 자기가 몇 문제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더 공부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오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 수업을 10시간씩 한 달을 나가면 학교에서 몇 문제를 풀어줍니까? 그럼 몰라요.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통계 내용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게 3번이고 이렇게 줄여서 일품수처럼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되고, 4번, 5번 이렇게 느낌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6번 이렇게 통계 중심으로 써주는 거고, 단어도 쓰고 공식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7번, 자, 이 평균 변화를 배운 다음에 이 점심 뭐 먹었어요? 메뉴가 뭐예요? 점심 빼고 주요 메뉴를 써놓으면 이날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먹을 때 느낌. 그런 것처럼, 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뭔가를 쓰는 이유는 뭐죠? 기억을 되살리기에 실말인데, 점심 이렇게 써놓으면, 그럼 여기다가 점심 해갖고 네모 칸 치고 그냥 복사해버리지. 이걸 뭐하러 씁니까? 항상 점심 답답하게. 그쵸? 자, 이거는 창기판안과는 김한진이다. 아, 김한진용, 김한진 말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으니까 창기판안과는 김한진용으로 배웠구나. 창과거나 그리고 두 개를 뽑아주기가 좋겠죠. 근데 이제 문학이랑 안 써셔도 되죠. 근데 창기판안과에서 이게 궁금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 세 개만 조그맣게 써놔도, 처형과에서는 이거 궁금했다, 아니면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일주일치의 요약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길으면 찬, 처 이렇게 쓰면 되죠. 찬기 써놔도 되고 처형 써도 되죠. 아니, 그럼 공간이 좁다고 얘기할 것 아니죠. 김한진 대신 김만 쓰면 되죠. 찬기 가로치고 김 쓰면 되네요. 근데 그 요약을 엄청나게 줄여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 그럼 공식만 써놓으면 되죠. 확통 안 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줄여서 썼다고 쳐봐요. 지구과학 대신에 G를 쓰든지 G. 수학은, 화통은 뭐 영어로 약자를 써도 나만 알면 되거든요. 내 기억이 살리면 되고. 나중에 그 약자들을 이렇게 지구과학 계속 쓸 거면 지구과학 하루에 뭐 일주일에 네 번이나 뭐 다섯 번, 여섯 번을 쓰게 되면 그냥 G만 써놓고 나머지 글자 써도 되는 거죠. 자, 7번, 8번. 뭐 이건 10번이네요. 9번 어디 갔지? 아, 10개. 자, 9번은 이렇게 약자를 정말 영어 약자로 써도 된다는 거고, 9번. 10번. 이렇게 보면 생명과학, 생명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방과 후에. 그럼 당연히 방과 후죠. 그러면 유전물질 복제를 책으로 공부했는지, 몇 페이지를 봤는지, 문제를 몇 문제 풀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리를 몇 문제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누적비를 쓰는 이유는 통계를 내서 그거를 수치화시키고, 그럼 게임에서 수치 테스터가 딱 나오니까 더 편하지 않나요? 아, 경험치 늘리면 레벨업 한다, 이렇게. 그럼 수치화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올려야지. 아, 나 조금 안 되고 있어. 얼마나? 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얼마나? 아,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몇 문제 했는데. 그랬더니 저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20문제 풀었어요. 그랬더니 1등급을 200문제 푸네. 그러면 열심히를 비교를 해보자. 객관적으로 네가 1등급 점수를 원한다면 그럼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치화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거죠. 아직. 사과에 준비를 하면 몇 문제를 풀고 준비를 했냐고요. 계획 스케줄, 오케이, 계획 스케줄 설명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배웠느냐. 과학 계획, 짝과학 계획. 수학과외를 했습니다. 이상확률 극복. 그래서 몇 문제.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수업한 거, 유사과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치면, 여기서는 선생님의 수학과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혼자 풀이. 여기서는 뭐라고, 내 문제 질문, 모르는 거. 이거 수학 과외 끝나고 이거는 요점 정리 다시 이렇게 나눠서 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학 과외는 선생님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것처럼 수업했어요? 쉬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문제 했어요? 일단 틀린 문제 풀어야 하는 건 대충 20문제. 아, 그래 그럼 틀린 문제 20개 또? 그 다음에 개념 설명. 개념 설명 몇 개야? 개념 설명 한 30분? 이거 30분, 니가 20개, 이건 30분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거 진도 나왔던 거 예제를 풀어. 예제를 누가 풀었어? 제가 풀어. 선생님은? 그 옆에서 틀리면 그거. 옆에서 구경해? 니가 문제 풀어 가면 되잖아. 개념 설명한 거 푸는 걸 옆에서 구경한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거 마무리 정리해서 복습했어? 안 해가지고 밑에 복습 필요 없어. 아, 복습 필요? 슬프네. 이거까지 해야 세트지. 그러면 결국은 20개 나간 거네. 20개? 이 시간 동안 뭐 예제 푼 거 합치면 30개. 아, 예제 10개 그래서 30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30개 풀었다고. 한 시간 반 동안. 네. 어쨌든 그렇게 됐더니 국어 따로 공부, 수학 4시간 반, 이렇게 2시간 반. 그럼 분수로 써야죠. 네. 60분 이건 뭐라고요? 220분. 에? 210분 이거는 120분. 이렇게 정확하게 분수로 써야죠. 그럼 슬래시로 이 60분마다 국어 몇 쪽 했어? 몇 쪽? 아, 수학은 몇 문제 풀고 진도 몇 페이지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그럼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고등학생들 전부 다 12시까지 하지 않나요? 웬만하면. 그러면 질을 봐야 평가를 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거 이 총 복습에서 여기에 필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이날 하루의 반성은 뭘 것 같냐고요? 그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선하지. 그냥. 아. 과외하고 복습
리뷰 하나. 아, 그거는 여기 그거 하나. 아, 그거 요거 여기 여기에서 쓸 거를 여기다 쓴 거야. 여기 쓸 거 여기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쉬운 부분 옆에다가. 그럼 개선책은 어떻게 하냐 너? 개선 어떻게 할 거냐 너? 뭐? 어,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됐다. 열심히 해야지. 과외 끝나면 무조건 30분은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써야 돼요. 어? 선생님 가시면 30분은 이겨서 하자. 그게 과자의 과외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생각까지 다 써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9개, 10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 11개 맞나요?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건 12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13개, 그죠? 네. 이거 뭘로 쓰라고 했어요? 분으로 쓰라고 했죠? 네. 14개. 그죠? 네. 전달 복습하고, 뉴턴처럼 화학 공부, 시 쓰게 하고, 남은 시간에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 써야 되죠? 그죠? 네. 쭈루룩 했는데, 어쨌든, 오, 여기 뭐, 유일하게 열 문제예요? 아, 네. 나머지는 그 개념 외우는. 아, 열 문제고, 이건 8? 8개 맞죠. 아, 8개 맞죠. 그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쓰긴 거 두 개 썼어? 했을걸요? 2W 이렇게? 그러면 10하고 8 10분에 8개 풀고 두 개 털려서 이거 정리 W 라이팅 해놨다 2W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어. 수학 짱 쉬운 뭐 몇 개를 했다고? 한글 정의 방법은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1시간이죠? 네. 이게 30분이고, 이게 45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 45분이겠죠. 칸을 안 쳐도. 이해되세요? 네. 아, 30분이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쵸? 14개, 15개. 방법 15가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작년 반도체 모임, 그럼 누구 나왔다, 누구 나왔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내 친구 작년 친구들 아 그때 학년이 누구였고 선생님 이름 뭐였고 이거 버릴라고요? 네. 네? 일기잖아요 일기? 학습 일기면서 생활 일기면서 어? 그럼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기억도 기억력 계속 좋아지는 건데 연습하는 만큼 양성평등 글쓰기는 그 전에 대회한다고 말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일정표, 학교, 대회 일정표 같은 거 안 줘요? 신청하는 거 같은 거 주는데, 그냥 학교에서 읽어야 돼. 전체 일정표는 없냐고. 일정표 같은 거는 못 받았는데. 홈페이지 봐서 대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양성평을 또 글쓰기 그러면 자료를 줬을 거 아니야? 17B. 감사의 날 글쓰기, 시쓰기 했고. 이거 쓴 거 보여주면 내가 고쳐주잖아? 근데. 바로 냈어? 그냥 바로 내가지고. 오케이, 17번. 수학여행 설문조사 됐고 문학은 그래서 문학 뭐 했다고요? 그때 애들 발 그 70년대 사회 상황 그럼 70년대 사회 상황 이렇게 써놔도 되죠 문학이든 사회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거는 화학이고 이거는 지구과학인데 태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호 말고 원자 모형 한 사람 누구누구누구 있어요? 뭐 톰슨도 있고 쭉 이름 봐가지고 거기다가 그 원자 모형이 원자 모형하고 쭈루룩 한 다음에 보호에다 동그라미 치면 그 사람들 다 적는 되겠네요. 이해됐죠? 네. 어.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학교에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쓴다면 옆에다 놓고 요점 정리하면 나중에 이걸 다 하면 일주일치 요점 정리들을 되면 거기서 추가로 공부하고 내가 생각나는 거 추가로 정리해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받아놨다가 스캔 떠놓은 다음에 뭐라고? 모유 문제라도 뽑아갖고 주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알아야 그럼 이제 여기도 배우고 여기도 두 번 배웠네요 화학이 화학 그 9시 거는 화학 A 공부? 아니요 화학 A고 11시 거는 화학 B 그런데 A, B인데 나가는 건 똑같은 사람이 나간단 말이야? 아니요 그 선생님은 다른데요 원자 모형을 두 명 했어요? A에서는 교과서로 하고 아, B에서는 수능 특강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면 수특 이렇게 쓰든지 이거는 교과 이렇게 쓰든지 본인만 알아도 되지만
점심 쓰라 그랬어요. 19번. 자, 비문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교과 문제. 문제 풀기. 문제 풀기. 19번. 그 비문화 풀이법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알려줬어요? 아, 그럼, 어쨌든, 지진대 훈련, 비문화, 반가워 생명과 유전자. 그리고 과학, 지금, 그, 자습을 과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 예. 수업 때문에 늘은 거네, 급격히. 질문하려고. 아니, 원래 외울 게 많아가지고. 하고 있어. 뭐, 거까지.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방과후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저녁에는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거구만. 네. 잘 짰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짰지?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어? 조금은 틀린 것 전공. 틀린 거 몇 문제. 그래서 몇백 개, 몇 개를 썼어? 어떻게 썼어? 이게 통계화되지 않으면 시간 많아서는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 야자하는 애들, 어차피 학교에 가서, 그죠? 10시에 오잖아요. 공부 안 한대요, 누가? 누가 안 한대요? 한국 고등학생을 무시하는 게? 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생 멍 때리는 사람도 대단하죠. 선사급이에요. 대사급이에요. 딱. 아침에 7시부터 저녁에, 예? 거의 10시까지 멍 때리면서 앉을 수 있는 스님들 나오거라 드물지. 예? 고등학생도 대단한 거예요. 지구가 점검, 수학. 이게 뭐예요? 정리 방법. 정리 방법. 아, 공부하고. 이건 뭐라고 했죠? 거의. 아, 수학과였다. 이렇게 이제 수학과에 이산학용 불법을 했는데, 이산학용 불법에 있는 공식만 여기다 다 써놔도 심심할 때마다 이거 보고, 간단간단하게 공식 조그맣게, 네. 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어? 사회 복습 한 시간. 이거는 어디가 쉽다는 거야? 이거요? 예. 네. 그냥, 과외후도 맞는데. 아, 이게 과외후? 사회라고 읽었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복습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왜 이거 총 시간 해갖고 여기다 써줘야죠. 예를 들어서 1, 1, 2 이렇게 하면 1, 1, 아, 2, 3, 5, 6, 7, 7시간 30분이잖아요. 네. 6, 7, 400이 450분. 네. 여기다 통계를 내면 되죠. 밑으로 다. 네. 그럼 이걸 다 오른쪽으로 통계를 내면 되죠. 여기다가 분수. 이해됐나요? 네. 그럼 가로, 세로 통계가 여기 딱 맞겠죠. 그죠? 그쵸? 그럼 이 수치만 비교해서 다음에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21번째. 뭐 장난이 아니죠, 이것도. 네. 진짜 신경 써서 써줘야 되는 것이고, 체육대회도 특이사항이나 종목이나 아니면 체육대회에 대한 내 느낌 잠깐 써놓으면 고등학교에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 텐데.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면, 뭐, 동창회나 이렇게 했을 때 우연히 내가 보면, 너 체육대회 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애들이 뭐 한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 천재냐? 그럼 어떻게 다 기억하냐? 다 써놨다고.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요. 이제 뭐하고 주식 잘하세요? 피아노 치는 거. 아, 피아노. 그럼 피아노 뭐 쳤는데, 이렇게. 곡을 써놨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나중에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글짓기 같은 거, 이거 연결해서 이거 보고서. 아, 이거 한번 해보라고. 도움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야, 다음에 체육대 같은 거 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럼 나중에 수행, 자소서 쓰거나 이럴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아이디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삶을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아닌가요? 그럼 21번에서 이거 22번 삶을 개선해 가는 거고, 23번 뭐 좀 좋은 거예요. 뭘 쳤나, 몇 몇 번 쳤나, 휴식도 뭐 계획 짜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아깝잖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만 똑같이 벌써 세 번이나 써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놨으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요점 정리 다 했겠는데요. 그죠? 반복돼서 써는 거 보면. 24번 영어 공부법 여러 가지 하고 독습하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부법에 대한 자기 평가도 쓰면 좋거든요. 이걸 배웠는데 내 생각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 다음에 질문거리도 써놔도 되거든요. 과학 물화생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학과외라고 쓰지 마세요. S라고 써요. 과학은 사이언티스트. 이것도 S네? 수학 영어로 쓰면 되죠. 아?
수학은 뭐라고 아, M으로 쓰고 화학을 S로 쓰고 이렇게 하든지 왜 뭐 과외 할 거 티내나요? 아니 뭐 아, 혼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그죠? 25, 26 27 뭐 과학 시간 지금 적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수학 시간 적지 근데 그 전체 양으로 영어 같은 거를 여기로 많이 할 때는 오케이 영어를 빨라지고 아니 상대적으로 과학하고 했을 때 이 과학을 요거 반절하고 수학을 좀 더 줘야 돼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오래 걸려요 과학이 네. 수학이상 근데 과학이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네. 4시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변화시켜야죠 방학 동안에 되면 네. 아, 이 시간 분배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내신 이 물화생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27일 밸런스가 그렇지만 수학을 더 해야 돼요 이거 뭐라 그죠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대회 준비 다시까지 아 맞아요 근데 이게 28번 이게 내신이 바탕이 안 되면 스펙이 소용이 없어요 같은 내신일 때 변별력을 위해서 구분하기가 그러니까 비교과나 스펙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28 어쨌든 모의고사하고 수학과외하고 준비하고 영단어 성량기하고 수학하고 이게 파란색으로 쓴 게 여기에 빈 시간에 뭘 할까 아니면 여기 무슨 요일인데 빈 시간에 아 그 영어 이게 일요일 아 이렇게 예. 이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야? 아 토요일 아, 토요일 괜찮아. 순서가 토요일, 토요일. 예. 그쵸 과학 준비 과학서 준비하고 과학 복습하고 과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수학하고 대회 준비하고 수학과외하고 수학과하고 모의고사 하나 풀어오라고 해서 풀은 거네 늦게 예. 아 수고하셨네 풀고 영어 숙제 국어 정리법 배웠고 영어 독해법 영어 숙제 일본어 수행 일본어 수행 뭐 했는지 뭐 그런데 어쨌든 보고 명확하게 화학생명을 뭐 했는지 과학복수를 뭐 했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거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 이걸 봐도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수 없다는 건 아니지 근데 이걸 케어를 해주고 싶고 관리를 해주고 싶으면 아니 이게 양이나 아 어떤 내용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하지 예. 예. 그러니까 막말로 요만큼이 한 시간이거든요 예. 한 시간인데 이걸 못 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안 그런가요? 예. 응?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아, 그 이외로 뭐 그거를 개선을 해주고 뭔가 고쳐나가지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정보량이 적으니까 깝깝해서 이렇게 정보량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네. 30, 너 축구도 됐고, 그 다음에, 됐고, 오, 노는 건 하나도 없네. 피아노 한 시간 친 거 빼놓고는. 이건 도사 찍어보고 했구나. 학통. 국어도 한번 그 자습서 있죠? 네, 있죠. 진도 나간 건 다 봐야 돼요. 한 번쯤은 네. 얘기해줘야 되니까. 네. 아, 31. 한두 번 또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러고 나가고 운전이고 저기 보세요 지금 과학 근데 보일의 그 원자 모형 외에는 네. 기억에 떠오르는 게 없어 아 그 뭐지 요새는 아니 여기에 쓴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 과학의 원자 보일의 원자 모형만 수업하면 되나 뭐 이렇게 될 만큼 별로 쓴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수학도 확통 조건부 확률 외에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바꾸는 알겠으니까 이제 출판사 다 써서 줘야죠 아, 책 네.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프린트 주니까 네. 출판사도 써야 되고 그럼 전체적인 종합정리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받은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학습 계획하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거 불편하진 않아요? 네 학습 계획 네. 과학 상담해서 시작했고 과외후 한 줄 정리 꼭 하라고 했는데 네. 그 한 줄 정리한 노트 있어요? 그냥 그 책에다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 쓴 거를 또 정리해갖고 모아야 해서 그걸 봐줘야 돼 그럼 책을 다 받아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나한테 과외 받아서 이렇게 책을 체크했다고 할 거예요?
내용을 또 더 모아주고 그 흔적도 갖고 와야지. 네. 과외 전에 수업 준비 정리를 했었어요 수학 하면서? 네, 그냥 한 줄씩만 조금씩 하고 보여주니까 선생님이 뭐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쓰면 좋겠다고. 그냥 편하다고? 네. 그게 1단계인데 12단계 과외 받을 수 있는 능력에서 그냥 전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끝나고 그래 그 준비하는 방법 중에 그게 1단계라고. 네. 몇 단계까지 배울 것 같아? 이거 써와야 다음 단계 가르쳐주지? 네. 응? 이게 1단계 준비. 그 다음에 과외 요거 이게 시작하고 끝 한번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쓴 거 다 좀 도와 모으고 있어요? 과외한 거? 네. 다. 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선생님이 좀 편해하잖아. 그 다음에 나가서 이거 네가 정리까지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깨운해할 테지. 이거 정리한 걸 보여주면 추가로 여기 정리해줘.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또 여기다가 한 단계씩은 더 집어넣어야 단단하게 과외를 하지. 자 영어과외 한 가지 문제 정리. 영어과외 하면서 문제 정리하면서 한 줄 정리법, 복습법. 틀린 문제 정리하는 것도 자꾸 이제 시킬 텐데 그것도 이걸 다 한 줄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다시 복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외는 학교도 과외하는 복습하기 쉽지 않은데 국어 틀린 거 오답 정리하는 법, 과학 틀린 거 정리하는 법. 그러니까 지금 한 주 배운 건 뭐예요? 뭐 복습이나 어쨌든 정리. 준비도 하고 수업을 듣고 마무리라는 이 양쪽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배운 거죠. 자 처음으로 노적기록고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사건들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런 것 조금 내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공부를 지금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노는 시간이 없어요. 억울하게 됐네. 아 그냥 노는 거는 일 끝나고 대충 11시 반이나 12시부터 1시간 정도 좀 쉬고 자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거거든. 놀랍도록 반도에 흔한 한국의 고등학생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엄청 성실하게 산 건데 준비 조금 덜 하고 마무리를 못해서 성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등급이 떨어지니까 멍한 짓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어? 아니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막 여기 새벽 2시까지 이걸 다 풀어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활만 좀만 더 준비하고 좀만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면 차라리 그러고 쉴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난데. 근데 아 저번에 지금까지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일단 시간 자체는 많이 잡았는데 그 안에서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맞아. 효율성이 좀 떨어졌어요. 왜 집중이 안 됐냐고. 아 그냥 대충 아니 계획과 상관없어. 네. 그냥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악착같이 적극성을 좀 누리고 내가 준비한 거를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의 흥미가 좀 더 늘고 그치? 쉬운 거는 다 듣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 정리까지 해서 시험에 좀 영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주말에 뭐 한 서너 시간 쉬라고 해주고 싶거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그 서너 시간도 공부를 알아서 자기가 하겠지 답답하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이것도 그렇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심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 공부 여러 가지 배웠어. 한 줄 정리 알고 문장 나누고 그렇게 정리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학습틀 확인하고 이렇게 오답 정리하고 과외 준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져오라고 했어 내가? 학교 수업 받은 거. 거 수업 받은 거 정리한 거 이걸 보고 수업을 어떻게 받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줘야 돼.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공부 받는 거고 이거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처리하는 걸 배워야 돼. 네. 그 사이사이에 뭐를 배워야 돼? 그게 내신 대비를 해나가야 돼. 예.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 나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니지 내 생각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이게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멘탈이 깨져서 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
아, 행동까지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자기도 걱정되고 부모님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냥 행동만 유지했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고 뭐하고 그냥 하루하루 틈 잡히고 책 잡히지 않을 만큼만 딱 학교 가고 오고 해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내 생각에 첫 주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순서가 없으니까 먼저 일주일 시간표부터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정리한 거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게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 과목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털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다 하고 옛날에 공부 니 스타일대로 했는데 니 스타일하고 니 스타일로 니 스타일로 이 과목을 해나간 거지. 그치? 니 스타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되니까 아 이거 과외전에 정리하고 조금 하면 시키는 어느 정도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배우고 그 다음에 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근데 어쨌든 틀이 짜졌으니까 과학도 나가고 수학도 나가고 영어도 나가고 나머지도 나가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냥 짜임새 있게 딱딱딱딱 하고 보조로 선생님들도 하고 해나가니까 그냥 부드럽게 연결했는데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뭐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처럼 수치 뭐 그지? 효과 뭐 공부했나 이렇게 다 따지니까 그러네 그 특별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쭉쭉 끌어간 거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고 그게 누적기록부 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의지 가지고 쓴 거야? 쓰라고 쓰니까 쓴 거지? 결국은 이게 뭐라고? 네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알아? 이걸 쓰면 페이스가 안 떨어져. 얼마나 그게 큰 재산인 줄 알지? 네가 멘탈이 깨져봐서 알지? 흔들려봐서. 예. 이걸 쓰면 멘탈이 안 흔들려. 쫓게 할 수가 없어. 왜? 매일매일 이걸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하면 언어 통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면 일주일 되면 쭉 가서 딱 쓰면 끝이거든. 그럼 매일매일 기록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냐? 예. 전체 상황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런 정도면 자 이걸 보고 그건 알 수 있어. 아 얘가 수학과에는 듣는구나. 응? 과학과에는 듣는구나. 영어도 조금이지만 듣는구나. 근데 컨트롤을 받는구나. 그치? 컨트롤을 받아서 알뜰하게는 지내는구나. 그래서 나름 애쓰는구나. 근데 효율성은 안에서 네가 끌어가야 된다는 거지. 네가 내가 이걸 강제로 미션을 해서 목표치를 정해주고 해줄 수도 있고 그걸 바라기도 해 부모들은. 네. 그럼 뭐라고 한 등급 반 올라가고 끝나. 예. 근데 네가 움직이면 네가 두 등급 올리면 내가 또 한 등급 반 올리면 3.5등급 올라가잖아. 예. 그렇지 않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려야지. 달리지도 않는 말한테 이렇게 머리 돌렸고 저기야 경주. 이게 되냐? 아, 달려야 된다고. 달려야 뭔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몇 가지요? 개선하는 거. 한 35가지 되지, 그지? 예. 아, 그래. 뭐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면, 그걸 쓸 수 있으면 또 변형시키고 또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거 방법 아니고도 네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 다만, 뭐라고 이게? 이게 내 생활이고, 내 삶이고,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여기다 이걸 배우면서 아 이게 아, 돈가스를 먹었는데 질겼음 아우 이날은 소화 잘 안됐음 뭐 이렇게 써놓든지 예? 소화 안됨 이렇게 써놓든지 소화 X 써놓든지 이것들을 보고 그때 내 삶이 충실했음을 자부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저는 그냥 딱히 그렇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쓴 걸로 못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으로 이게 기본이다 라는 생각으로 써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잘 쓰기도 했는데 갈 길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지가 팍팍 드러나야 돼.
그렇게 써줘서 한 주 한 주 줘요, 1년을 집에. 네. 그러면 뭐라고 못하세요. 여기 다 써있는데, 삶이. 그럼 고민 써요, 여기다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럼 나는, 외우는 법, 암기법 수업해줘요. 네. 애절해야 복구하고. 웃기잖아요. 네. 학생이 애절해야 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